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로 다 저주 가운데서 운명사주 팔자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고도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에도 완전한 답이 됨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눈이 열리게 하셔서 실제로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깊어져서 우리 모두 바울을 이은 전도자들이 되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생명과 제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근본 언약 메시지. 예.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지금 3년 넘었죠. 4년째인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3년을 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더러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희한하대요. 정말로 똑같은 소리인데 들을 때마다 힘이 난대. 그래가지고 왜 유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신경질이 난다, 화가 난다. 그건 하나님 택한자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드셨잖아. 여기 만약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 도둑이 들어있습니다. 막 이런 방송을 계속하면 도둑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예화를. 옛날에 우리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그때 좀 찔린 게 처음에 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말은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탄 얘기를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히 사탄 결박이라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저 소리 좀 안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속에 아직까지 나를 속이고 들어앉은 놈이 있었던 거지. 그래, 그 자기 정체가 자꾸 들통이 나니까 듣기 싫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아, 그리스도를 듣고 힘이 나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은 또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근본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인간의 문제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 전 얘기는 없어요. 예. 그 문제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쵸? 예. 눈에 보이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것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게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보다 한 발 앞선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겨버린 거야. 그게 더 우선 원인이에요. 그 얘기로 왜 예수님이 많이 그 비유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랬어요. 또 가늠하지 말라 이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우선순위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욕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말 안 할 수 있어. 오히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 사람 칭찬할 수 있어. 속으로는 욕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원했냐면 속으로 욕하는 것부터 벌써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인데 이 문제의 가장 출발이 뭐였어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그런데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이라기보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최초의 사람과 사이의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얘기는 하와가 대답한 거고 선악과가 아마 중앙에 있었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100% 죽는답니다. 맞아요? 그런데 3장 2절에 2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3절에서 하와가 한 대답은 뭐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50% 맞아요? 잘 봐주면 50%예요. 1% 죽을 수도 있겠고 99% 안 죽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숫자를 쓰냐면 오직 예수라는 말을 참 우리가 이거 간직하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먹고 살아야지. 늘 성경만 읽으라는 거야? 전도만 해라는 거야? 교회만 가라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다 속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바로 결코 죽지 않는다. 몇 퍼센트? 예, 제로 퍼센트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100%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와가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다라는 걸 눈치챈 거지 사탄이. 그죠? 그래서 요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모든 인간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아담 하와에게 뭐부터 먼저 주시냐면 답부터 먼저 줍니다. 예.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답부터 먼저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아담 하와를 부릅니다.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아담 하와한테.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얘기죠. 네. 저기에도 보면 하와에게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정도를 얘기를 해요. 내가 네에게 잉태의 큰 고통을 다할 거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문제, 저 남편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 문제, 남편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예요. 인간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무자식 삼팔자다 이런 오래된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분들이 그런 이제 삶의 결과를 속담처럼 남겼어, 그죠? 그래서 하와에게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딱 얘기해요. 요즘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대. 사실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부부는 창세기 2장에서는 보면 아담한테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극찬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저 너를 여자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여자라는 뜻이 그게 우먼이 아마 그 움부라는 자궁의 그 어원에서 시작이 됐대요. 자궁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잖아요. 기르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을 여자라는 이름으로 확신을 짓듯이 극찬을 했어 아담이. 그래 놓고는 창세기 3장 사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그래가지고 여자는 한없이 원하는데 남자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가 아니고 완전 주종 관계가 된 거지. 돈 주고 산 종처럼 예, 다스리고. 이제 그게 또 뒤집어지니까 시대 따라 이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일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죠. 저주죠. 그런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아담 보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 빼고 다른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 지켜서 땅을 축복하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너한테만큼은 네가 어디로 가서 밭을 갈아도 땅이 저주받아서 안 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왜 창세기 4장에서 에서 얘기 알잖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 가인 얘기 알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별말을 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했어. 오히려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어.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고. 그런 가인인데 네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바꿔라도 효력이 없고 딱 이래 말하니까 완전히 가인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육신이 발달되어 있는 자는 바꿔라도 효력 없다 하면 막 그때는 반응이 직결 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할 거야.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어질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 이거는 다 갖다 바치면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벌을 아담에게 바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설명을 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데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채소를 심었는데 심지어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서 소출을 막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이래요. 그리고 더 기가 찬 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자마자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원래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28절 축복이 뭐예요? 너는 내 영으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거든. 그래서 너는 나랑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자야. 너와 나와는 완전히 영으로 하나야 이 말입니다. 위드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랬거든. 그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계속 생육 번성이에요. 그쵸? 죽음이 없었다고.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이런 축복을 완전히 줬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 쓰리고 영원히 사는 거야. 만약에 그래 살다가 어느 시점쯤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여도 되겠다 싶으면 생명나무를 먹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영원히 사는 거지. 그쵸? 그러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두셨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니까 딱 찾아온 최고의 저주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게 얼마나 최고의 심판이고 저주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다 벌벌이지 다.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다 100% 순수한 자가 된대요.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 전까지는 뭐 폼 잡고 가리고 뭐 적당히 위장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가시던 걸 엉겅퀴 이게 뭐예요? 네 아무리 수고해도 네가 수고한 만큼 돈 못 걷어들여 이 말이에요. 꼭 돈만 그런가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꽉 찼어요.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야 인생이 필 텐데 만남의 저주가 자꾸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런 일이 전부 가시던 걸 엉겅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를 보면서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이라면 엄청난 문제의 출발과 시작이 기록돼 있어.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시게 된 본론적인 동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다고. 그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걸 우리 인생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창세기 잘 읽지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도대체. 아니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문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우리 인생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네가 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를 떠났어.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예. 하나님을 떠났다. 끝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한테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쫓겨나 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되게 어릴 때 내 밑에 두 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하여튼 뭘 대단히 잘못했어. 나 기억이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약골이었거든요.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m 26cm 였으니까 안 크고 몸무게도 26kg 안 크고 안 되는 거지. 왜?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영적 문제였어요. 철 따라 아주 악성 피부병이 재발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럼 동생이 잘못했는데 이제 응? 우리 엄마가 동생 혼자 내보내라니까 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겨울이었는데요. 대문 밖에 서 있는데 그거 참 웃기죠. 바깥에서 놀 때도 우리가 해가 지고도 밖에서 놀아고 봤잖아요. 어릴 때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도 약간 초저녁이었어.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거.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막 뛰어놀고 하던 그 자리니까 왜 그렇게 무섭고 낯설고 막 이상한 느낌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쫓겨났다라는 이 생각이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헤어졌다라는 이것 때문에 빈 허공이 있다 있잖아요. 그쵸?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쫓겨났다라는 게 바깥에서 놀 때는 못 느끼던 감정이 똑같은 장소인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싶더라고. 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생 혼자 여기 와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싶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하나님하고 헤어져 버린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이 하나님하고 떠났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배경이 뭐가 배경이다? 지옥이 배경이라는 거. 맞아요. 지옥 배경인 네 백그라운드가 지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뭐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었어. 그 말은 절대 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 근데 이거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 죄는 또 뭐를 가져와요? 저주라는, 재앙이라는 운명이 돼버립니다. 운명. 이 운명인 거예요. 운명. 운명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이 네 아비가 될 거다 그랬어요. 네 주관자가 될 거다. 이것도 아니야. 네 아비가 된다. 아비.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사탄이 내 아비가 된다라는 거야. 아비. 이건 한마디로 완전한 뭐예요? 종보다 더 못한 거지. 그쵸? 종보다 더 못한 건데 종이라고 쓸게요. 뭐 더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노예? 요즘 노예 제도가 없어가지고 애들 노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죠? 종보다 더하죠. 종도 쉴 때가 있고 뭐 종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노예? 노예는 그런 것도 없어.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 예. 무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사탄은 어떤 자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거짓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의 압이야. 그리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나를 어떻게 놔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원인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는데 나는 죄 안 지었어. 그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 죄 같은 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도해보면. 그럼 다른 질문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있겠네요. 이래버리면 돼.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안 죽고 살아야 돼. 그쵸? 네. 안 죽는 자 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냐면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 길 말고는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줬잖아요. 딱 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 사건의 그 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크러쉬할 거다. 으깨버릴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이걸 두고 원시 복음이라 하거든요.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라고. 여러분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 이래 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이라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억 불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걸 만약에 딱 들고 나오면 별로 기쁜 소식이 맥을 못 출 것 같아 내 생각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면 답이에요. 답. 살 길이에요. 저거 말고 길이 없어. 답. 자,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의 주범을 누구로 보고 있다? 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뱀이 아니고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아마도 하와랑 뱀이 참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하죠. 사탄은 친한 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모르는 사람을 절대 이용을 안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봐야 뭐 우리가 뭐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네 이래버리고 말 거야 아마. 그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뱀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을 굉장히 저주를 해버려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딱 이랍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뱀이 기어다닌 자가 아니고 기어다닌 게 아니고 아마 서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흉측한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뱀으로 사탄으로 원인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100% 잘못했던 걸로 하나님이 만약에 보셨다면 아담 하와를 불러서 뭔가를 했겠죠. 근데 아담 하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닥칠 거다. 그때는 빨리빨리 뭐를 불러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 네. 그렇게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각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가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잘못 시켜가지고 자식을 내가 저 자식을 인생을 내가 망쳐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민을 왔을까?
제가 복음 가지고 왔는데도요.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원인을 봐라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요새 그 어느 집사님 집에 계속 매일 우리 두 분이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도 별 예배도 아니야. 그 시간에 그냥 언약기도 쓰고 같이 강단 말씀 포럼하고 둘이서 합심기도 하고 요것만 하는데 그 집에 역사는 흑암이 많이 꺾였대요. 그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그 어머니가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흑암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이 제가 만든 답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우리도 이것만 해라고. 이것만 정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언약기도도 쓰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 우리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죄값은 누가 대신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어. 끝냈어. 끝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신경도 안 써도 돼. 솔직히. 그렇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이놈은 마귀 사탄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게 우리를 계속 속이니까.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누가 열었어요?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실은. 맞죠?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 주신 이거 누리려고. with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거.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는 아무 걱정 없어. 안 그렇겠어요? 날마다 찬양해야 돼. 하루 종일 찬양해야 돼. 찬양할 일밖에 안 생길 거예요. 자녀들도 이쁜 짓만 하고 남편도 너무 나를 사랑하고 아내도 너무너무 고운 짓만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누구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 마귀다. 마귀 사탄이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 네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내가 깨끗이 해결해 줄게 이 말인 거야. 그럼 우리는 막 계속 이거 불러야지. 그쵸? 그런데 이걸 잘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냐면 너는 나를 떠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냐. 너는 왜 우상을 숭배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냐 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집에서 내 집에서 무슨 이런 음행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 시간은 사실은 누구 종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 종이 돼가지고 이런 꾹꾹 갈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냥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내일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저 자식은 왜 저렇지? 저 인간은 왜 저래? 막 그 전부 여기 속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속아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어. 얘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요셉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하면서 뜻을 말해줘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명을 하셨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름이 뜻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다윗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그 모교의 그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지었는데 한자로 대위라고 지었어요. 다윗이라는 한자말이 다윗이라는 말의 한자말이 대위래요. 대위. 그렇게 짓는 게 어떻게 했냐.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왜 이름을 호적에 올리려면 한자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참 대단한 좋은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장 우리가 목사님 한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위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냐고 그냥 다윗이라고 바로 부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이라고 바로 부른 거예요. 왜? 이름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슨 일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왕의 일을 할 거다 했으면 예수님을 킹으로 지었겠죠. 직분 이름을.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완전히 사탄이 자기 놀이터처럼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기 몸을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냈죠. 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참왕 그리스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왕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고 왕중왕이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참 왕 그리스도라고.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냐?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예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우리 예정된 자의 마음문을 두들겨서 문을 다 열어놨어.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구원 안 합니다. 그 자기 백성이 우리가 당첨이 된 거지.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 증거로 영생을 주노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합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법으로는 감옥에 가겠지.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내 의로 만난 게 아니고. 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답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저주인데 너는 해방받은 자야.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배경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을 먼저 읽어보셔요. 바울이 정말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알고 자꾸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로 내가 계속 끌려간다고, 여기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너무 괴롭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 심지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라는 갈등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론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야. 아, 그러므로 이 죄를 내가 해결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내 자격이 아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지. 그쵸? 자, 사탄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승리할 것밖에 안 남았어. 아멘입니까? 네. 네. 저는 여기 모를 때 귀신에 쫓는 뭐 이런 권사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 그 옆에도 가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일 저런 걸 제일 싫어했어. 예수 이름으로 막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뭐 아, 제발 저 예수님을 저렇게 믿지 말지 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이 자리에 있더라.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아주 증거도 남기고 나가더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하나도 내한테 받아가 안 되고요. 옛날에 내 같으면 그런 영화 장면만 봐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왕중왕이 되신 그분이 내 주인이야. 이 생각이 진짜 있다면 태산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무서운 일을 당해도 안 무섭습니다. 진짜예요. 바뀌는 거예요. 담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평안함과 실제적인 믿음 때문에 오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확히 알았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계신 거 맞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 전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 돌아보시면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듣고 들을 때마다 몰랐던 것도 알고 나면 성령이 그리스도 때문에 오셨구나. 나는 성령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불 받아라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거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성령님 들어오시는 게 간단한 건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왜냐면 불받고 이런 데 나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 분위기도 싫어했어. 막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죠.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 시기였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까지 알던 내가 믿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던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 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또한 운명과 같은 죄의 저주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에게서 다 사라지고 오히려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교묘히 우리를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려 정말 상처받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로 주신 참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무너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시간 승리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